아자방의 명칭에 있어서도 뭐 글자만 문자로 해석하는 그런 그 명칭이 있고, 또 그 뜻을 풀이해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명칭이 있는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와열 비결의 그 내용이 본 아자 십자 만자 지의 본래 아자라는 글뜻과 십자라는 그 글뜻과 가득할 만자, 만자의 그 뜻이 어떤 것이냐,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 그 세 토막을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아자라는 것은, 버금 아자라는 것은 그 그냥 구조적으로 모양의 아자라는 것입니다. 그 고래 속에 기둥이, 내 기둥이 타지 않게 돌과 흙으로 이렇게 쌓다 보면은 그 평면상으로 모양이 아자고, 또 그 불이 올라가는데 불이 고루 잘 퍼지도록 아자 방에 보면은 그 경행천은 조금 낮고 자선천은 좀 높습니다. 그런 그 구조가 모양이 아자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. 근데 그 교육 시간에 어떤 그 학생이 이 아자, 이는 그 아자 방을 그 이렇게 범 아자도 쓰지만은 그 이 진리 세계라는 이 아자를 이렇게 그 이는 그 아자에다가 방을 써가지고 그런 아자 방이라 한다,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그 반대기 때문에 그런 그 깊은 의미가 아니고, 아자방 아자고래라는 것은 모양이, 겉모양과 안의 모양이 그냥 버금 아자의 모양이지, 이는 그 아자 불교에서 아자 그 근본적으로 그 불생불멸한 그런 그 본체짜린 그 아자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, 그렇게 내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라는 것은 모든 말과 글자의 그 본래 바탕이 아자다. 그 아자처럼 모든 법은 생멸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, 그런 뜻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법전서의 법이 아니라 불가에서 보이는 그 유입법,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허공에 있는 그 진리의 법, 이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가 누구냐? 부처라는 것은 법을 깨달은 그 어른이란 뜻입니다. 뭐 절에 이렇게 불상을 모신 그 형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그 법, 그러니까 달마라는 뜻도 법이란 다르마가 달마인데 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.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난 유입법, 또 마음의 세계라든지 허공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법, 무입법,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서가다 그럽니다. 그 모니는 수행자라는 뜻이고, 서가라는 것은 풀석사, 해석석자, 나무껍데기 같자, 나무껍질을 벗기면 알맹이 놓듯이 그런 그 유입법과 무입법, 법을 깨치면은 그 본성과 그 진리 세계가 나오는 것이다. 그 깨친 어른이 부처다, 서가다,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자방이라는 것은 그 모양으로 버금 아자의 모양을 그 아자방이라 하는 것이지, 근본 불생이라는 그 불가의 그 수행의 그 한 방법으로서 삼는 이 아자를 써가지고 아자방을 쓴 것은 틀린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양신, 몸을 그 불생불사하는 그런 그 하는 주법이 있고, 또 우리 명상, 선을 하는데 마음을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, 어디다가
머무는 자, 머무느냐, 머무를 줄 자. 주법입니다, 주법. 그래서 그, 주법에는 크게 보면은 이 상체주법이 있고 하체주법이 있습니다. 상체주법은 정상주법, 또 미간주법, 뭐 이런 그 주법이 있고 또 하체주법에는 단전주법, 또 그 숨을 들이쉬가지고 하는 조식주법, 또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그 수식법, 이런 것이 있고, 또 그 상체와 하체가 아닌 외경주법으로서 원륜주법, 둥근 달을 상상하는 그런 그, 그는 상상하면서 마음을 갖다 놓는 주법이 있고, 또 그 불상주법, 원만한 부처님의 얼굴을 그게 상상을 그리면서 거기에다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갖다 놓는 그런 주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 불교에서 그 주로 선법이 가나선인데, 화두, 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화두에 마음을 갖다 놓고 마음을 머물어 가지고 수행하는 주법, 이런 그 주법이 있고, 그래서 그 외형 주법에 아자, 아자라는 것은 근본 불생이다. 그 본래 그 성품이라든지 모든 법이라든지 그 현상 세계나 진리 세계는 원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는 그런 원만한 법이다. 그런 것이 아자인데, 그 아자를 그 상상해가면서 자꾸 그 산란하게 움직이는 마음,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그 아자에다가 머무르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아자 주법이 있는데, 그 아자를 똑같은 음은 아자와 버금 아자가 같은 뜻이지만은 우리가 아자방 아자 고려할 때는 그 모형 외형이 버금 아자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자방이 맞는 것이지, 이 아자를 글자 부르는 소리가 같아 가지고 여기다가 방자를 붙이 가지고 아자방이다 이렇게 그 한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아자방과 또 버금아자 아자방이 구두리라는 책에 나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. 그것은 같은 그 음은 같지만은 뜻은 완전히 상반되는 뜻이다. 그래서 버금아자의 설명을 맞는 것이지 이 아자의 설명은 틀린 것이다. 다음 시간에는 십자와 만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.